자, 가지요. 12번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관련 없는 문장을 골라주세요. 라고 써있고, 무관한 문장입니다. 자, 쭉 읽을게요. What is here attack? 이라고 써있네요. Here attack 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반 대회사. Here attack 이라는 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arteries. artery 어디? 동맥. 우리 동맥 정말 동맥. 동맥이. 대표적으로, supply blood to the here muscle. 하지만 걸어봤자 아 이런 자 죄송합니다 다 오타인데 이게 복사하다 문제 생겼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here가 아니라 heart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here 어떻게라고 봐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죄송합니다 복사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다 T가 사라졌네 here 어떻게 아니라 heart attack 심장마비 얘기하는 건데 포인트는 심장마비라는 걸 뭘로 그냥 here attack이라고 보셔도 문제없이 푸셔야 돼요. 자, 심장의 근육,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동맥들이 become blocked, 막혔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으로 돌아가자. 1번 앞에서 heart attack이 무엇인가요? 물어봤고요. 1번 뒤에서 heart attack은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시고. 2번 갈게요. 자, arteries play important role. 동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the circulation system, 순환 시스템에서까지 3번. blood, 피가, 언뜻. 2번 앞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고? 동맥이 막혔을 때 발생한 동맥 얘기 나왔어요. 2번 뒤에서는 그래, 동맥이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한다까지 나왔습니다. 3번 가자. blood, 피가, carries, 운반합니다. 산소를 어디로? 심장의 근육으로 운반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And 그리고 when the blood flow, 피의 흐름이 이제 멈췄을 때 혹은 천천히 되었을 때, 지체되었을 때 the muscle은 does not receive oxygen,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까지 갈게요. 자, 4번, if 만약 the 이게 어떻게 나왔지? 죄송합니다. now가 아니라 flow요. 복사하는 데서 문제가 좀 생겼나 보네. 죄송합니다. flow of the blood, 피의 흐름, 그 산소의 흐름이 멈춰졌을 때 자, for long, 충분히 뭐 길게 some of the heart muscle will die,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몇 번 다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뜻 읽으면 대충 다 연결은 돼 자,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 심장 마비에 대한 이야기 더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됐어요? 1번 뒤에서 혈관이 막혀요 3번 갑니다. 자, 얘네가 막혀요. 4번도 갑니다. 얘네가 막혀서 큰일이 나요. 됐죠? 그럼 2번은 무슨 얘기? 좋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앞에도 동맥 얘기하고 있고 2번 뒤에서 3번에도 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연결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2번 혼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긍정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빼셔야 돼요. 오타가 많아 죄송합니다. 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겼나 봐. 13번 갈게요. 자, adjustment는 뭐? just가 뭡니까? 딱 들어맞는 거죠. just, 딱 들어맞는 거야. adjust, 맞게 조정하다. 맞추다. 맞추다, 조정하다. 1번, 조정. 자, 2번, contradiction 뭐? contradiction, 모순. contradiction, 모순. 컨트롤 딕트 배우자 딕트가 뭐하다? 말하다 딕션이 좋다 말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성립할 수 없이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뭐하다? 모순되다 혹은 반대되다 컨트롤 딕션 모순 3번 센세이션을 아까 뭐라 그랬죠? 충격적인, 센세이션, 충격적 느낌. 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느낌이 확 들어온 거야. 그죠? 충격이라고 보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4번, indifference 뭐라고? 무관심. 그죠? 읽어볼게요. 자, 당신이 argue입니다. argue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rgue는 다투다란 뜻도 있지만 주장하다란 뜻도 있고 보통은 주장하다로 더 많이 써요. 당신이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are at risk, 위험에 처해 있다고. of 어떤 위험이냐면 becoming hooked, hook입니다. H-O-O-K 원래 hook는 무슨 뜻?
갈고리, 캡틴 후크 선장, 갈고리 손 달고 있잖아. 그죠?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유혹하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 텔미 같은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부릅니까? 후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탁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자, before they are old enough to make a reasoned calculation of the risk. 그 위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산을 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기 전에 후크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you are also say, 또한 말합니다. Smokers. 아, 여기서 후크라는 건 담배 얘기하고 있었나 봐. 그죠? 자, 흡연자들이 seeking damage are refusing to take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For their own informed decision. Informed 의 밑줄 뒤인 decision 꾸며줍니다. Informed decision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정보를 갖춘 결정이에요. 정보를 갖춘 결정이라는 건 그냥 막 결정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보통은 그냥 합리적 결정이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투표, 엊그저께 우리 투표했는데 투표 얘기할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informed citizen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투표할 때 그냥 모르고 야 허경영이 1억 준대 찍었어 이러면 informed 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하나하나가 informed citizen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보를 갖춘 시민 그럼 좀 길잖아. 야 합리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지? 그냥 야 허경영 눈썹 멋있어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갑니다. informed decision 자신의 그런 합리적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뭐한다? refusing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 흡연 얘기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no smoker 어떤 흡연자도 make this 결정하지 않습니다. to become hooked입니다. 내가 중독될 것이라고 결정하진 않는 거야. 그래 담배 맛이 좋다 혹은 담배 피면 뭐 기분이 좋다 이거 말고 나는 중독돼야지 그럼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없어요. 그지? 자 더 갈게요. 자 to apply terms apply 뭐하다? 적용하다. 텀이 용어란 뜻도 있고 혹은 조건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한 조건들을 such reasoned calculation 합리적인 계산 and 그리고 informed decision 합리적인 결정과 같은 그러한 용어들이네 우선을 적용하는 것이 to 어디에 predicament of the addiction이네. predicate 뭐하다? predicate 막다. addiction, addict 뭐 중독. 그죠? 여기 적용하는 것은 is, naive 합니다. 뭐하다? 순진한 일이야. 아유, 나 담배 피다가 내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어. 순진한 거야. 됐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끊는 것에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 결정이나 합리적인 선택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거야. 담배 피기 전에 에이, 난 담배 끊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합리적으로. 하지만 너무 순진한 거라고. 자, 더 가죠. 놓쳤습니다. 자, an addict입니다. 자, addict는 중독자란 사람으로 쓰입니다. 중독자들은 fully aware 알고 있어요 that he is or she is acting in a manner. manner 무슨 뜻? 방식.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in which direct 빈칸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어요. 자, to his or her rational judgment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빈칸한다는 것을. 됐습니까? 자,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 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 몇 번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 2번 가셔야 돼요. contradiction. 다 모순되는 거야. 자, 거기까지 하나는 확인하시고, 자. 14번 갈게요. 여전히 빈칸이고요. 1번 갑니다. 자, failed trade negotiation. 어허. 자, 거래 협상에 실패했다. 맞나요? 2번 갈게요. Effective use of gesture. gesture의 효과적인 사용. 3번, the decrease of imported product. 수입되어진 상품의 감소. 4번, motivation. 동기부여. to use English. 영어를 사용하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써있다. 다시 가자. 1번, negotiation. 협상 얘기고. 2번, gesture 얘기고. 3번, 수입된 물품에 대한 이야기고 4번 영어 얘기예요. 소재가 다 다릅니다가 포인트야. 저 위로 갈게요. 영어는 public use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we should take note 우린 주목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of the
자, stark reality. 자, 날카로운 현실을 주목해야 돼요. That 95%의 인터넷의 90%가 is written in 영어로 쓰여져 있다. 또한 78%가 모든 홈페이지 한국에서 the business community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foreigner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팅의 어려움이 using English open lead 이끕니다. 빈칸으로 이끕니다라고 써 있다. 좋은 거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나와야 됩니다. 저 위에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현실. 근데 한국에서는 difficulty 영어를 잘못 써. 어려워해. 그럼 좋은 얘기 들어가야 돼? 안 좋은 얘기 들어가야 돼? 안 좋은 이야기 들어가야 됩니다. 답몇 번? 1번 되어야 됩니다. 자, 15번 가죠. 1번 뭐? 필요하지 않은 거, 안 좋은 거고. 2번? 위험한 거고. 3번? 중요한 거죠. 그럼 포인트. 1번, 2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3번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4번이 무슨 뜻입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잡다한. 미셀리니스, 잡다한. 자, 그러면 난 벌써 답 나온 것 같은데? 언뜻.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 마지막에 시간 없을 때 봤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 혼자 괜찮은 거, 나머지 다 안 좋은 거면 찍더라도 몇 번 찍는 게 맞출 확률이 높다? 3번. 여기서 3번이라고 확실히 정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3번이 가장 좋겠더라. 저 위에 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underestimate 뭐하다? 과, 대, 과소. 과소평가합니다.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하다. 여기서 과소평가합니다. 중요성을 organizing their financial record 자신들의 금융기록들을 잘 정리하는 거 organize 하면 조직화하는 거니까 잘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But 그러나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incapacity of you 라고 써있네요. 자, death입니다. 죽음의 경우에 of incapacity, incapacity는 능력, 무능력, 무능력, 컴마, 당신의 spouse, 컴마, spouse 누구? 배우자, 컴마, or your annuity partner, 컴마, having an organized comprehensive set of introduction regarding financial life affairs is 쭉 나왔습니다. 자, 자, is가 동사인 거 보이세요? 됐나요? 주어 찾자, 주어가 누구? 그지? having부터 작은 가로, is하고의 작은 가로 닫자. 이게 주어야? 됐어요? 그럼 다시 한 번. 저 위가 좀 헷갈려서 그래. in, 자, but 뒤로 다시 가자. in the event of death of incapacity of you까지 가로치자. 너의 죽음의 경우에, comma, your spouse, comma, or입니다. a, comma, b, comma, or, c 구문으로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in the event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having 앞에 comma까지 쭉 걸리는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러한 경우에 너나 혹은 네 배우자나 혹은 어떤 경우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의 경우에 그러면 having an organized and comprehensive set comprehensive 뭐? 포괄적인 comprehensive 이해 아니야? 포괄적인이야? comprehend는 이해하다가 맞지만 comprehensive는 포괄적이냐? 혹은 전체적인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빈칸합니다 라고 써있다. 됐죠? 그럼 조율 올라갑니다. 버세 벨표. 버드 앞에서 파이낸셜 레코드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importance를 underestimate 하니까 그럼 반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실제로 중요하다. 논리는 간단해요. 버드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법만 제대로 봐도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법 뒤에 문장이 복잡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은 선택지만 제대로 편가르기를 했어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오히려 내용, 작은 디테일의 내용에 판단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용이 흘러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답은 3번. 16번 갑니다. 주제 고르래요. 1번 갈게요. The difficulties, 어려움. College graduate, graduate 명사 무슨 뜻?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들의 어려움 to adjust to multiple career 여러 가지의 직업에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 말하면 자신을 맞추기는 데 있어 어려움 어? 내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증권회사를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지? 2번 갈게요 Expanded Career Service가 Alumni Associate
자, 알루미늄 누구예요, 이거? 동창. 동창. 그럼 알루미 아유 발음이 안 되냐? 알루미 어소시에이션 뭐 동창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The expanded carrier services 밑줄 명사. Alumni Association offers associations까지 명사, offer 동사, 명명동 보이세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뭐 생략된 거야? Alumni 앞에 대생략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동창회가 제공하는 carrier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 관련된 서비스야. To the graduate 졸업생들에게. 됐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이거 읽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읽었다고 보고, 1번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동창 얘기가 없어요. 2번은 좋은 거. 왜? 제공해주는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주잖아. 두 번째, 동창의 얘기가 있어요. 소재도 다르고, 긍정, 부정도 다릅니다. 1번은 어렵대, 2번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대, 그럼 긍정, 부정도 다르고, 두 번째, 동창의 얘기가 있다, 없다, 다른 거야. 됐지? 3번 갈게요. 자, future risk prediction, 예상인데, concern이 어디에 대한 예상이냐면, the carriers preferred by college graduate입니다. 졸업, 동창회 얘기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4번 갑니다. How to build alumni association, alumni association network의 밑줄, 동창회 네트워크. 있습니다. among graduate입니다. 그러면, 2번하고 4번의 차이점 보자. 둘 다 동창회 얘기는 있습니다만, 4번은 동창회 자체를 만드는 거고, 2번은 동창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직업 선택에 대한 혹은 구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됐었어요? 특히 2번 읽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명명동구문 보이십니까? 저 위로 갈게요. Most fisheries,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예상합니다.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will have multiple careers before retirement입니다. 아하, 은퇴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직장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만 해도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회사에서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있었어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하고 이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브랜딩 하는 거. 제가 만든 이름도 여러분 요즘 많이 없는데 베이직하우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옛날에 좀 있어요. 요즘 많이 없어. 베이직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어. 그 브랜드 이름 제가 만들었어요. 요즘 너무 인기가 없어서 감이 없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우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영어 강사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도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멀티플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자, unlike past generation,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게 when firms and college graduates made a lifetime commitment입니다. lifetime 뭐 평생 동안의 헌신. 그죠? 옛날엔 평생 직장이었다고 한번 들어가면 쭉 다르게 자, 다릅니다. but 그러나 when people consider moving to another career로 이동하는 걸 고려할 때 due to 뭐 때문에 exposure of new job, 새로운 직업의 폭발 때문에 hard, 어렵습니다. 그들이 keep pace, pace 뭐? 속도, 속도를 유지하는 거, 자신의 pace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hard, 난이 형용사 정도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계속 갈게요. 자, when realizing this new trend를 깨달을 때 university start to expand their alumni career service 밑줄. 자, 이 앞에까지는 뭐였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럼 해결책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동창회에 관련된 혹은 동창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걔네가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제점 나왔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면 주제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다음 몇 번 가시는 게 맞아? 2번 가시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동창회에 관련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우리 학교 동창이라면 이러한 것 좀 봐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엔 옛날에는 동창회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단톡방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저희 대학교도 대학교인데 고등학교 단톡방이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한 300명 들어가 있어. 고등학교 저희 앞뒤로 몇 명, 몇 회 이렇게 해서. 있는데 뭐 사람 구하고 이런데 거기 다 올라와요. 어디서 무슨 회사에서 뭐 구한답니다. 뭐 선후배님들 중에서 거기 가실 사람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담당자거나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죠? 영어 강사를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짜증나게. 자 그래요. 17번 빈칸입니다. 1번 More talent hurting the tea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탤런트가 뭡니까? 재능인데 더 많은 재능 hurting the team 팀에 해를 끼치는 재능. 이 정도만 일단 해석해보고 2번
practice, leading to perfection 이렇게 써 있네요. 자, practice 뭐? 연습. 뭐로 이끄는 연습? 완벽으로 이끄는 연습. 됐어요? 3번. 자, top player being more cooperative. Cooperative 뭐? 협동적인 top player들. 됐나요? 4번. Coaches being the key, the team management. 팀 관리의 핵심인 코치들. 됐나요? 자, 판단해보자. 자, 2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2번. 2번. 좋은 거야. 3번. 좋은 거야. 4번. 좋은 거야. 1번. 안 좋은 겁니다. 됐죠? 일단 1번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나누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갑니다. 자, while부터 걸어. There is no denying. 자,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수고 배우셔야 돼요. There is no ing. 뭐뭐 할 수 없다. There is no ing. 뭐뭐 할 수 없다야. 원래 ing 형태 앞에는 no가 붙는 게 맞아? not이 붙는 게 맞아? 원래 not이야. 근데 there is no ing 수거처럼 외우셔서 뭐뭐 할 수 없다. There is no denying.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That 뭘 부인할 수가 없냐면 exceptional player, 예외적인. 됐어요? 아니면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like Emmitt Smith 같은 사람들이 자, can put point on a board and enhance team success네요. 포인트를 put한다는 건 점수를 내는 거야. 점수를 내고 자, 팀 성공을 더 눈높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exceptional, 예외적으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exceptional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거니까 예외적으로 못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success를 한다고 나왔으면 좋은 거죠. 자, 좋은 선수가 팀의 성공에 공헌한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New research suggest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콤마까지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while에 걸리는 거야. while부터 new 앞에까지 보이십니까? 그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였습니다. 이걸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야. while 뒤에 붙었잖아. while 주어동사는 주어동사인 반면에니까 그 뒤에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고 걔가 더 중요한 얘기. 됐어요? 더군다나 new research의 발표. 자, 연구인데 앞에 새로운이나 혹은 최근의 연구, 새로운 연구 같은 게 독해 꽤 많이 나와요. 새로운 연구, 최근의 연구라는 말이 붙었으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네가 뭘 알고 있든지 네가 알고 있는 게 옛날 거야. 이게 진짜라는 뜻입니다. 과거엔 이랬습니다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글의 구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새로운 연구가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There is a limit, limit의 별표, 한계가 있다고. To the benefit top player bring to the team인데 benefit의 밑줄 명사, top talent 명사, bring의 밑줄 동사, 명명동 보이세요? top talent 앞에 대세가 됐습니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팀에게 가져오는 benefit에는 limit,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while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팀까지가 전체 한 문장이에요. 그지? 이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야. 자, while부터 팀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글은 재능 혹은 잘하는 선수에 대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정답 고릅니다. 몇 번? 1번 가셔야 돼요. 자, 그것도 한 번만 쓰자. 접속사 while 무슨 뜻? 반면. 뭐뭐인 반면에 혹은 뭐뭐하는 동안에. 맞아요? 그러면 접속사 while은 반면에 혹은 동안인데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동사 나온 게 지금 처음에 나온 네 줄이에요. 맞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주어동사인 반면에 주어동사했다 혹은 이 주어동사를 하는 동안에 주어동사했다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 반면에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럼 잠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반대했다. 이 밑에는 쭉 내가 왜 반대하는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 한 번 더. 그 사람은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그 놀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이 글은 뭐 나올까 밑에는? 내가 시험 합격했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놀았습니다. 그럼 이 글은 뭐 나올까? 그 사람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거 중요한 내용 안 중요한 내용? 안 중요한 내용. 이게 중요한 내용. 그래서 자 우리 너 너무 성실해. 그래서 다시 가봐. 17번 읽으면서 while부터 쭉 읽어가는 거야. 사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Y부터 괄호, 콤마까지는 다 날려도 상관없어요. 그 뒤부터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New Research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선택지를 읽고 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네? 선택지 1, 2, 3, 4 읽고 첫 문장 읽었더니 안 좋은 얘기,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빈칸이 있어요. 다 몇 번 가시는 게 맞아? 1번 가시는 게 맞는 거겠죠. 되셨어요? 됐습니다. 너무 높은 재능은 오히려 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자, 18번 갈게요. 연결어 넣기 문제입니다. A번 갑니다. Similarly 무슨 뜻? 유사하게. 말 그대로 비슷한 내용. 3번, 4번. However 반대되는 거 어렵지 않죠? 저 위에 갈게요. Healthy living in individuals입니다. 어허. 개인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lays, 놓습니다. The foundation, 기초를 놓다. lay, 타동사야. 놓다. 기초를 놓다. 됐어요? 그럼 기초를 만든다. For healthy living throughout society and the world입니다. 아, 개인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사회나 우리 전 세계 건강하게 사는 것의 기초입니다. 됐어요?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healthy relationship, 자, 건강한 관계가 depend upon, 의존하고 있습니다. healthy individual, sharing personal and working mutually to develop win-win agreement네요. mutually의 밑줄, 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윈윈의 밑줄. 됐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잘 살면 그 개인 개인 간의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됐죠? 그 정도 판단하고 있어요. How to grow and maintain the relationship. 어떻게 relationship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까지 있어요. 자, A번 뒤에 갑니다. Healthy parenting. A. 계속해서 뭐 좋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 3번, 4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번, 2번 중에 다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healthy parenting depend upon healthy parents 쭉 써 있고요. 자, 밑에 쭉 내려갑니다. B번까지 왔어요. B번 바로 위만 읽어보자.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information, 정보가 help, 도와줍니다. build, 동사원형 되나요? help, 투부정사 혹은 help, 동사원형 둘 다 가능하다. 만드는 걸 도와줘요. 그들의 personal reality, 개인적 현실을 그리고 shape their behavior, 자신들의 행동을 가꾸는 걸 동사 쉐이프 모양을 만들다. 됐어요? B번 갈게요. 자, psychological, 컴마, social, 컴마,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또한 the physical, 물리적인 다이어트들이 provided by parents, 다이어트의 밑을 쳐볼까요? 다이어트 무슨 뜻? 식생활이야. 살 빼는 거 다이어트 아니야. 자, physical diet, 물리적 식생활,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다이어트들이 must all healthy, 건강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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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에 대한 이야기만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답은 2번인데 A번에 similarly가 들어가면 어울린다가 아니라 A번 앞뒤가 비슷한 내용이라서 however가 들어갈 수 없고 마찬가지야. 그럼 정답은 1번하고 2번인데 1번의 under control이는 반대로란 뜻이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야 되는데 B번에도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under control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19번 갑니다. 순서 고르기 문제인데 자, 골드, 금 얘기네요. 금은 is relatively soft metal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금속이에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메달을? 이를 깨물죠. 그럼 깨물려야 되는 거야? 깨물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깨물려야 돼. 자국이 나야 됩니다. 금은 되게 연하기 때문에 이로 깨물면 이빨 자국이 나야지 진짜 금인 겁니다. 됐어? 근데 금메달은 그럼 이빨 자국 날까 안 날까? 안 나. 금 아니야 그거. 이거 퍼포먼스만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링스 반지들이 are very rarely made from pure gold입니다. rarely의 밑줄 긍정 부정? 부정이야.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지는 반지는 거의 없는 겁니다. 너무 약해. 부드러워. 그죠? Because they got scratched quickly. 빨리빨리 그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됐죠? 밑으로 갑니다. A번. The answer is that they sit inside the gold crystal structure. 대답은 that 이하입니다. 해답은 that 이하인데 그들이 they의 밑줄 they가 뭔지 모르겠어. They sit.
앉아있다고 그 자리에 있다. 어디 안에? 골드 크리스탈 스트럭처 안에 있다라고 써있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대의가 뭔지 모르겠어. 애매한 거예요. 대의했던 거라미. 어쨌든 정답이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Taking the place of네요. 자, 수거 두 개만. Take place는? 발생하다. Take the place는? 대체하다, 바꾸다. 그냥 take place는 발생하다고 take the place of는 대체하다, 바꾸다예요. 많이 써드릴까? take place의 동의어는 occur 혹은 emerge, 발생하다. take the place of의 동의어는 replace, 대체하다, 바꾸다. 'Take the place of gold atom' 금 원자를 대체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자, 'It is this atom substitution' 이 원자의 substitution 뭐? 대체품입니다. 'Inside crystal lattice of gold' 크리스탈 lattice 안에 들어있는 것은 'That make it stronger' 더 강하게 만든다.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저 위에서 day도 뭔지 모르겠고 seat도 정확히 잘 안 하다요. 자, 포인트는 근데 answer예요. answer의 별표,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strong의 별표. 해답이 있고요. 그리고 더 강력하대요. 그럼 제시문과 같은 얘기야? 반대되는 얘기야? 반대되는 얘기. 제시문은 문제점이야. 너무 부드러워서 단지도 금으로 안 만들어. 그죠? 근데 A번은 그 해결책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됐지? 자, B번 갈게요. 자, but 별표. 그러나 if you alloy gold, alloy 뭐하다? 합금으로 만들다. 다시 말하면 섞다. 당신이 금을 섞는다 혹은 합금화시킨다면 by adding small percentage of other metals such as silver나 copper 은이나 구리 같은 걸 집어넣어서 얘를 합금화시킨다면 you 나도 언니했던 거라면 change the color of gold silver making gold whiter and red 됐고 you make gold harder, much harder입니다. harder의 별표. 자, 제시문은 문제점, A도 해결책, B도 해결책. 맞습니까? 그러면 A랑 B랑 같은 편은 맞는 것 같아? 근데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B. 이유는? But 때문에. 그러나 해결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만약 A가 먼저 나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또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A도 해결책이고 B도 해결책인데 그리고 A 제일 마지막에도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고 B 제일 마지막에도 harder,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얘기야. 근데 but 때문에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면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얘기 중간에 but이 끼잖아. 됐어요? 따라서 B가 더 앞에 있어야 되겠네요. 되셨어요? C까지 가자. 문제는 C가 어디 나오냐인데 자, this changing of property, 이런 성질의 변화가 by very small addition of other ingredients, 다른 ingredient, 뭐 성분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변화가 is what makes the study of metal so fascinating. 금속에 대한 연구를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겁니다. fascinating, 재미있게 하는. In the case of gold alloy, 자, 금합금의 경우에 당신은 wonder,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Where the silver atoms go, 그 은 원자가 어디로 가는지. 자,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면 뭐로 꼽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독해를 푸는 핵심은 항상 어디 있다? 일관성에 있다. 아톰 밑줄 쳐볼까요? 아톰 무슨 뜻이라고? 원자 얘기입니다. 원자 얘기가 A에 있었나요? B에 있었나요? A에 있었죠. 그럼 하나만 더 갈까? C 가보자. C. C에 밑줄 하나만 더 치자. 어디에 밑줄 쓸 거냐면 골드 얼로이의 밑줄. 그럼 C에서 골드 얼로이, 금합금 얘기에서 원자 얘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금합금 얘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B. 원자들 얘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A. 그럼 C가 어디 있어야 된다? 가운데 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글의 흐름상, 내용상 이게 당연하지요가 아니라 다른 원칙들을 찾고 싶은 거고 그 원칙들은 일관성이라 그랬고. 됐어요? 음흠. 자, A번 읽었더니 해결책인 것 같아. 더 세게 만든대. B번 읽었더니 해결책 더 세게 만든대. 이건 맞아. 근데 but 때문에 B가 먼저 나가야 되고 하나?
그리고 C를 읽었더니 그래 금 합금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원자의 그 비밀이 있다고 써 있고 그러니까 은을 섞으면 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금 원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거기까지만 답은 3번 맞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까지요. 자 1번 뭐 distort 뭐하다 왜곡하다. 그럼 1번 무슨 뜻?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2번 How it was generated 뭐? 어떻게 생성되어졌는지. generate 생성하다 만들다. 3번 What interfere? interfere with 뭐하다? 간섭하다. interfere with 간섭하다 방해하다. 무엇이 그것을 방해했는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4번 What expect with your vision? 뭐? 무엇을 예상할지 혹은 기대할지.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그죠? 자, 편가르기 해볼까요? 일단 편가르기 할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건 뭐? 긍정, 부정. 몇 번, 몇 번, 부정. 1번, 3번 부정적인 내용. 됐죠? 2번, 4번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내용들. 됐죠? 하나만 더 가보자. 2번하고 4번의 차이점은 그건 뭐로 잡을까요? 힌트 2번의 시제 뭐야? 과거야. 4번은 시제 will은 나와 있지 않지만 expect 예상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비전도 뭐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비전도 미래예요. 내 비전은 그죠? 그러면 다시 1번, 3번은 부정적인 거고 2번하고 4번은 최소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건데 2번은 과거에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고 4번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지야. 그럼 과거와 미래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도 좀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As you go about your day, go about day 하면 그냥 하루를 살아가다야. 네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effortlessly 뭐 노력한다 안 한다 노력 없이 effort가 노력 effortless니까 노력 없이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going into them 그 눈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를 이해합니다 그죠 하루를 쭉쭉 살아가면서 눈은 계속 떠 눈만 떠 있으면 들어오는 정보를 계속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 없이도 됐나요 그다음 it feels like 느껴집니다 the simplest th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단순하면 눈만 떠 있으면 그냥 정보가 당연히 다 보이는 거니까 But 별표에 그러나 Like the song 음밥 by Hanson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Hanson의 음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으면 아실 건데 모르셔도 돼요 얘처럼 컴마 아까도 얘기했다 아까 다른 아까 했던 거나 볼까 Hanson의 음밥처럼도 메타포야 음밥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이걸 미리 여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거야 메타포라는 건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가고 처럼 컴마 Apparent 중에 별표야 무슨 뜻? 자 가자 Apparent란 단어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거부터 가셔야 돼 Appear 무슨 뜻? 나타나다 그죠? Apparent는 appear 형용사야 그럼 얘는 명확하니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입니다 얘가 나타나다 드러나다니까 Apparent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야, 저 사람이 화난 게 apparent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이 화난 게 다 드러나는 거야. 화난 게 명확한 거죠. 됐어? 근데 여기처럼 apparent simplicity 하면 명확한 단순함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단순함. 왜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눈으로 보는 건 너무 단순한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어.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단순함은 is an illusion. 뭡니까? 환상입니다. 자, 포인트. 단문적으로 자, 두 개 중에 하나. 여기까지는 좋은 거래, 안 좋은 거래? 안 좋은 거래. 여기까지만 보시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일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건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잘못된 겁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가자. 여기까지만 봤을 땐 그래. The human vision system이라는 건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really complex, 복잡한 거야. 그러면 but 앞에 simplicity의 밑줄, 지금 complex의 밑줄 연결. 아, 안 좋다가 아니라 복잡하다로 바뀐 겁니다, 지금은. 됐어요? but 앞에는 그래, 단순해 보여. 근데 but 뒤에는 그거 아니야. 더 갑니다.
자, it just doesn't feel complicated.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Because 우리의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이 are spared. Spare 무슨 뜻? Spare. 자동차 타이어에 무슨 타이어 있습니까? 스페어 타이어 있죠? 스페어 타이어 뭐 하는 걸까? 안 쓰고 아껴두는 거야.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들이 아껴집니다. Just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Except the final product를 제외하고. 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또 설명대로 더 가보자. It's kind of, 일종의, like buying a jar. 뭐를 사는 거랑 비슷하냐면 항아리 사는 건데 피넛버터, 땅콩버터 하나를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요? 자, it feels simple, 단순해 보여. But 그러나,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growing peanut. 당신이 땅콩을 키우고, comma, harvesting, 그것을 수확하고, shipping, 운반하고, comma, turning them into peanut butter, 그 땅콩을 땅콩버터로 바꾸고, comma, manufacture, 제조하는 것, plastic container, 그 땅콩통을 제조하고, comma, printing the label, 상표를 인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요즘에 독해에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게 많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인터디펜던스. 인터디펜던스가 뭡니까? 상호의존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입니다. 이런 거죠. 구름이 보이십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보면서 구름 보이십니까? 이래요. 종이죠. 종이 뭐로 만들어요? 나무죠. 그죠? 나무는 누가 키워요? 누가?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나무가 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죠. 그러니까, 비랑, 이거 제가 들고 있는 이 A4G랑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 있죠. 비가 없으면 종이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거예요. 모든 물건들은 뭐가 있다? 상호의존성이 있다. 딱 보면 너무 단순한 종이야. 그죠? 그냥 종이일 뿐이야. 너무 단순해 보여. 근데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의존성이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한대요. 우리랑 관련이 있어? 없어? 언뜻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한테 총알 한 발도 안 날아와. 없는 것 같지? 근데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거예요. 러시아 뭐 제재고 뭐 경제 얘기 뭐 우리가 복잡한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엔 서로서로 다 얽혀 있다. 되셨어요?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따라서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속으론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다시 세 번째 줄 벗 보이세요? 세 번째 줄 벗 보이세요? 벗 앞에.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근데 아니야, 복잡해.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땅콩버터만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땅콩버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되게 복잡한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속에는 복잡한 인터디펜던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더 갑니다. 자, your interface only need 필요합니다. To store 저장합니다. Some money입니다. 당신은 아, 여기서 store 상점이네요. 상점과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땅콩버터 사려면 그래 저기 땅콩버터 파는 데가 있네. 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간단해. 자, similar 비슷하게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이 자 즐깁니다. A rich interpretation 뭐 풍부한 해석을 즐깁니다. Of what's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것에 without 별표 뭐뭐 없이. Having to concern itself with detail. 디테일은 신경 써 안 써? 디테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속에 숨어있는 복잡성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겁니다. 까지 판단.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문맥 보셔야 돼요. 단 몇 번? 2번입니다. 아직 땅콩버터 얘기야. 땅콩버터 사려면 그래 돈이랑 상점만 있으면 돼. 그 2번 땅콩버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생각할 필요 없이 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은 그렇게 고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가자. 아까 했던 방식을 한번 골라보자. 지금 내용 설명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했던 설명 자, 1번과 3번은 답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지금. 됐어? 더더군다나. 선생님,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인데 속으로 복잡하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핑크 앞에 without의 별표? without이 있잖아. 됐어? 그럼 부정적인 게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긍정적인 게 돼버리잖아.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답은 2번하고 4번 중에 고르시는데 이 땅콩보트 속에 숨어있는 과거 이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얘기니까 몇 번 가셔야 돼? 2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내용 다시 한번 이해하시되 뭐에 대한 글들? 인터디펜던스에 대한 글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됐죠? 특별히 질문 없으십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똑같이 수업은 하긴 하는데 다음 주 모의고사 풀이 하나는 우리 실제 시험 본 걸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